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땡겨? 댕겨? 뭐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은 이 세그웨이 스날러 86L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제설 장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기로 가서 윈치를 들어서 올리면 되는데, 자, 키 온 하시고, 여기 윈치 버튼, 여기 윈치 버튼, 이거? 여기 윈치 버튼을 인을 누르면은 올라가는 거니까, 자,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제설 장비가 만세가 돼요. 자, 이제 한번 내려봐줘. 보통 예전에는 사륜바이크에 제설 장비를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제설 작업을 하다가 눈이 또 며칠 또 안 오네? 그럼 그런 때는 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저 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브라켓을 떼야 돼요. 왜냐면은 바닥보다 이 바닥면보다 더 밑으로 브라켓이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오프로드에서 돌멩이나 이런 흙더미 같은 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떼고 가야 돼. 근데 그 떼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눈 올 때는 오프로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저 브라켓을 따로 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미 바닥면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삽만 떼면 되는 거거든요. 삽을 달고도 어느 정도의 뭐 길들은 다 갈 수 있지만 극한의 오프로드는 삽을 떼고, 당연히 떼고 가야 되는 거고. 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를 탈착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뭐, 탈착하는 데 한 2분? 또 재볼까, 시간?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낙을 해제해주고, 조금 당겨준 다음에 핀을 빼고, 양쪽 핀,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리고 전선을 치워 놓겠죠. 그리고 이 나와있는 와이어, 자, 이러면은 풀어준비 끝. 뭐 전혀 간섭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 또 눈이 오네. 착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넣어놓고, 여기 발을 살짝 넣어주는 게 편해요.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멍을 맞추는 거죠. 구멍이 맞았다 그러면은, 한쪽 핀 뚫어주고, 낙 걸어주고, 이 반대편도 낙 걸어주고. 여기 잡고, 여기다 넣으시면 손을 다칠 수 있어서 꼭 이걸 잡고, 낙 걸고, 하나, 그리고 끝. 이 상태로. 자, 이러면 또 제설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편하니까 이 눈사 브라켓을 굳이 뗄 필요 없이 바닥에 달려있는 것보다는 앞에 달려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그 세그웨이 스날러에만 가능하고요. 다른 사륜바이크에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희가 캐남이나 TGB, CF, 팀코, 다른 차량도 이 브라켓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저희 정품 이 눈삽을 전부 다 장착할 수 있게 제작 중이에요. 이 세그웨이 스날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국내에서 제작한 겁니다. 다른 해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캐남 뭐 다른 기종들도 전부 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에 있고 많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다른 것도 설명드릴 거 있나? 눈사 좀 한번 내려봐 줄래? 각도 한번 틀어봐 줄까요? 각도? 너 한 번도 안 해봤지? 잘 됐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는 너무 잘하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아니, 여기 서 있으세요. 라이트는 잠깐 꺼야겠다. 자, 저 빨간색 손잡이 보이나? 이거? 그거를 들어. 들고, 눈썹을 한쪽으로 끄트머리를 잡고, 땡겨? 땡기든지 밀든지 마음대로 해봐봐. 됐어. 그리고 이제 놔? 빨간색 손잡이를 놔. 놓고, 다시 끄트머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해봐봐. 들렀구나. 다시. 거기에 딱 들어가 있게 해야 돼. 잘 못하네. 댕겨? 이게 들어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움직여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렇지. 이 상태가 들어간 거고. 자, 다시. 아, 이제 돼. 자, 빨간 거를 살짝 올려놓고. 그리고 땡겨. 그리고 땡기. 그 손을 먼저, 나 왼손을. 됐어. 안, 그리고 확실히 확인, 아니야, 확인. 됐네. 이게 1단계고, 2단계 또 있어. 자, 한 번만 더 땡기시고. 땡기고. 더 꺾어. 더 꺾어버려. 그렇지. 이 왼손 놓고. 됐어. 맞았어? 확인. 이렇게 처음 해본 사람도 몇 번 얘기하니까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선을 줘서 제설 작업을 해야 눈이 한쪽으로 쫙 밀려가면서 이 좌우로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 안 그래? 귀여워. 다 이거 온복 좀 해주세요. 이거를 땡기고. 잘하네 이제. 오케이. 굿. 이상입니다.